중세시대 왕궁과 마을이 레고 장난감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당장에라도 전투가 시작될 듯한 해적선도 보입니다. 레고 블록으로 구현한 도시부터 영화로 잘 알려진 닌자 마을도 모두 레고로 만들었습니다.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청룡열차 등 신나는 놀이기구도 알록달록 레고 블록 옷을 입었습니다. 해적목마를 타서 재밌었어요. 다음번에 또 올 거예요. 지난 2011년 첫 삽을 떠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. 문화재 발굴 문제와 회계 부정, 뇌물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7년이나 더 걸려 1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. 레고랜드의 준공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테마파크 주변으로는 호텔과 콘도, 선사시대 유적지를 살린 공원도 조성될 예정입니다. 호수 위에 떠있는 섬 전체가 거대한 테마파크로 만들어질 예정. 시작은 좀 미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으나 한 150만, 뭐 200만 선에서 저희가 보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는 한 300만 명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다만 출입구가 다리 하나라 관광객이 몰리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최근엔 강원도청 직원과 가족 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완료한 레고랜드 테마파크. 앞으로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어린이날 정식 개장합니다. YTN 홍서욱입니다.